어제 야권 언론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가 모험도 안 하고 거저먹으려 한다라고 에둘러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여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표는 부채포트권을 포기하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 6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헌 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까 3월 1일 날한 날이 지금까지 재헌 국회 외에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하루도 아마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입니다. 제가 워낙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받는 것이 예.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예. 자신이 없는 거죠. 영장 실질심사를 했을 때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구속이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방탄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이유가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 그러니까 휴일부터 열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하루도 불안해서 못빌 모양이다. 조영원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이거는 그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이게 뭐 전례가 없는 얘기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국회법에서도 휴일에는 열지 않게 돼 있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는데 예. 굳이 휴일에 여태까지 열지 않았던 3월 1일에 정하는 것은 방탄을 위한 하루도 빼지 못하겠다는 불안감을 표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생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휴일에도 모이십시다라는 태도라면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의정활동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정성호 의원님은 의정활동 뒤로 하고 구치소로 3명 찾아다니면서 그 소중한 날에 회유 논란이 벌어지는 그런 대화를 나누셨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날이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쉬는 날에 땡겨가지고 하루도 못 비우겠다는 거는 다른 의도를 뭐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촘촘하게 깔아놓기 위한 방탄 이외에는 명분을 제가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법원을 안 가고 3.1절에도 국회의원이냐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좀 있습니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그겁니다. 국회법대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이제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를 열 때에는 매달 1일에 열고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16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세부 조항으로 붙은 것이 1일에 열게 되어 있지만 이제 여야 합의에 따라서 날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사실 22년 같은 경우에는 1일에 안 열었고 예. 지난해에도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도 1일에 열지 않았던 겁니다. 3월 1일에, 예.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 이번에 3월 1일이냐, 결국에는 방탄국회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선례가 없던 일이기도 하고 아무리 국회법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하지만 공휴일에 사실 이렇게 임시회를 여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국회법대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조금 구차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우려되는 사안이고요. 저는 차라리 좀 솔직하게 지금 어쨌든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과도한 수사가 있다라는 점에선 당내 공감대가 있고 검찰의 수사가 정말 공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국민들께서도 이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예 그냥 깔끔하게 이제 3월 1일부터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시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임시회를 여는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비협조적으로 나올 이유도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보다는 조금 정치 논리가 우선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예. 근데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셨는데 국회법에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집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상으로도 이건 맞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어느 누구의 말 맞다나 지금 방탄 개미지옥에 갇힌 느낌도 좀 있고. 3.1절에 왜 임시국회를 3월 임시국회 시작하냐 이거를 좀 주호영 원내대표가 꼬집었는데요. 그럼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더 한번 보겠습니다. 방탄 개미지옥에 빠진 것 같다. 어제 비명계의 스피커격인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부결 후에 대표 사퇴론을 주장하고 있죠. 오늘 친명계 정성호 의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뭐 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걸 또 장황하게 또 붙였어요. 그건 요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결단이라는 거다. 결단이 혹시 대표직 사퇴를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 사퇴하는 거 또는 뭐 공천권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의 한 수가 되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뭐 어찌됐건 총선 전에는 신의 한 수, 정성호 의원 표현은 신의 한 수인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비명계 조웅천 의원이 부결은 표결을 하되 사퇴해야 되지 않은 의견에 대한 반박 같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까 이제 그 3월 1일 문제 잠깐 언급돼 드리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의원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제 3일간인가 국회를 안 열었어요. 예. 실수로. 그러다 그 사이에 잡혀가셨습니다. 이제 그런 전례가 있어서. 실명이 누굽니까? 제가 그건 뭐 말씀드린 거고. 뭐 하여튼 그렇게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옵니다. 예, 예. 나오는데 3일 동안 이 저 해서 그때 잡혀간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촘촘하게 이제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의원 그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은 그래도 당이 이제 뭐 부결로 가지만 그러니까 권노갑 고문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게 당내 분위기 같아요. 특히 예. 호남 쪽의 분위기 같은 게 이번에 해주지만 다음번에 힘들다. 왜냐하면 예. 4월이 되면요. 4월 10일이 되면 이제 총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자, 1년 남았는데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1년 남았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그다음 또 이제 그 체포동에 올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정성호 의원이 뭐 신의 한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지금 사실은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만배를 포함해서. 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정성호 의원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저 정진상이 만났는데 흔들리지 마라. 이 지금 직접 증거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된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라는 어떤 방탄이 이 열리는 순간, 그러니까 어떤 당 입장에서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게 되겠지만 수사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놓지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그렇죠. 이 의원의 그게 추정입니다만, 아마 이제 예. 갈등이 저는 아마 4월 넘어서면서 본격화될 거로 봅니다. 그건 아마 2차 체포동의안 낼 때부터 당은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민주당 내부 규리는 그래도 박성훈 비서관께서 잘 아실 테니 실제로 정성호 의원 총선이 임박했을 때 뭔가 뭐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뒤집어 생각해보면 총선 때까지는 이 대표 체제로 가야 되고 그전에 이런 비명계를 좀 다독이기 위한 정성호 의원의 뭐 정치적 수사 정도 아니겠냐. 실제로 무슨 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 대표에 있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나 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검찰과의 대립 구도에서 검찰이 무던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만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치단결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게 되면 그 이후의 시점부터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당내에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총선이 임박했을 때 세우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부결시키고 난 뒤에 부결시켰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이 선거 국면을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명계 의원들의 소위 말하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직 사퇴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정치적인 판단과 본인의 승부수가 분명 있어야 이것이 단순히 이제 정치적으로 뭐 사법적으로 본인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공감대는 사실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 뭔가 이 대표가 여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얘기, 정성호 의원의 얘기까지 지금 이제 조금씩 전운이 감돌고 있는 여의도 국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 얘기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